문재인 대통령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그 언급한 내용만 보더라도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미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대화하고 협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 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핵심에 있는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 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핵심에 있는 인사들은 사실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실패한 정상회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을 국제 무대에 대비시켜주는 역할밖에 한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 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심각한 위험이다 말이죠. 그리고 대북 억지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며 미국 국민과 동맹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새로운 전략. 이 말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이것에서 완전히 좀 다른 새로운 정책 전략을 펴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북한에서 있었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세 사람의 정상들이 너무나 현재의 그 시점, 현재의 어떤 그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심히 우려가 된다. 네.